현금 있지 않냐? 예, 맞아요. 이제 그런 질문이 금방 나와요. 그렇죠. 근데 지금 국민연금을 타는 사람이 못 타는 사람보다 많다 적다? 적다. 같지 않아요? 아니, 적어요. 반이 안 돼. 타는 사람이 반이 채 안 돼. 아, 그래요? 반이 채 안 돼. 그렇다고. 그 다음에 반이 탄다고 했을 때 타는 사람의 평균 얼마를 타느냐 한 달에? 100만 원도 못 타. 100만 원도 못 타. 그러면 여러분, 국민연금이 노후 준비를 해줬다고 말할 수 있다, 없다? 없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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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유행하는 3대 바보 시리즈가 있어요. 아, 그래요? 바보. 맞아요, 바보. 바보. 친구가 전화 왔어. 우리 네. 오늘 놀러 갈까? 그런데 응. 아니야. 나는 손잡아줘야 돼서. 아~ 1번. 반이 그래, 반이 손잡아야 돼. 진짜 2번. 그래. 요새 상속세 비싸다며. 자식들한테 그냥 미리 증여하고 용돈 다 쓰다가 대충 죽으면 어때? 아, 네. 그 거의 또 바보도 아니다. 바보도 있죠. 네. 3년 지났는데 시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시면 새벽 기도 제목이 바뀌어. 어떡하니? 어이, 뭐야, 이게. 빨리 돌아가시라고. 영원히 주무시라고. 그 다음에 3번. 혹시 손자, 손녀가 와서 자고 갈까 봐서 집 늘려가는. 집 줄여야 돼, 아니야. 줄여야 이게 3대 바보.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미아님 뭐라고? 망치는 게, 노후를 망치는 그게 게. 그게 다 자식 때문이잖아요. 아. 1번도, 2번도, 3번도. 다 자식 때문이네. 그러니까 자식이라고 하는 게 노후 준비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. 동의하십니까? 맞아요. 동의합니다. 다시 국어 산수로 돌아갑니다. 그러기 때문에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못 쓰는 한이 있더라도 자식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올인하겠다. No. No.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사셔가지고 내가 여기 서 있어요. 저희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. 그렇지.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았잖아요. 살았어요, 전까지. 근데 우리도 우리 자식들한테 그렇게 해야 될까? 우리 장미화님이 노래. 하시겠어요? 해서는 안 된다. 왜냐? 진정한 자식 사랑은 내가 자식을 위해서 올인하고 노후에 자식의 보험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 늙어서 자식에게 손 안 벌리는 노후 독립이다. 그렇지. 노후 독립이다. 그래서 오늘 이 순간부터 하프인만 하고 반만 자식을 위해서 뒷바라지하고 나머지 반은 누구를 위해서? 나의 노후 대비를 하는 게 낫다.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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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수님. 네. 아내하고 나는 나라고 그냥 통칭하는 거예요. 나. 우리? 아내도 남 아닌가 결국은? 우리지. 어? 아니, 우리 근데 굉장히 위험한 말을 하시는데 아내하고 나하고 한 몸이냐 동체냐 이체냐 그렇게 하는 질문을 아내가 하더라도 한 몸이라고 주장해야 될 바에